예, 이곳은 큐슈 남단에 위치한 마쿠라자키 항구입니다. 이곳은 고 예로부터 가다랑어 잡이가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고 또한 이를 이용해 일본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인 가츠오부시를 수백 년 동안 전통 방식 그대로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다랑어를 좋아하는 건 그것이 바로 가츠오부시의 원재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구 근처에도 어김없이 가츠오부시 가게들이 자리합니다. 하나 같죠? 안녕하세요. 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 가츠오부시 맛을 봤을 텐데요. 가다랑어를 훈제해서 건조시킨 것이 바로 가츠오부시입니다. 야, 이건 종이장보다 더 얇은 바다의 짭조름한 맛이 금방 입안으로 퍼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르르 녹아요, 녹아. 나무처럼 단단한 가츠오부시는 대패를 이용해 포를 뜹니다.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게 뜬 포는 동그랗게 말린 모양이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가쓰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보니까 가정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가츠오부시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갈면 아주 종이장처럼 얇은 피는 나오도록. 원래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딱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가츠오부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 이게 가츠오 훈제를 위한 장작인 거 보구나. 왠지 제대로일 것 같은 기대가 드는데. 오하요고자이마스. 이곳은 전통 방식대로 가츠오부시를 만드는 한 공장입니다. 일본의 맛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 가츠오부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인분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 구경을 왔습니다. 공정의 시작은 가다랑어 손질에서부터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크고 뼈가 굵은 생선이라 다듬는 데만도 적지 않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가다랑어는 살짝 뜨거운 물에 익혀 가시들을 빼냅니다. 그럼 벌어진 부분들을 메워 훈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이 물에서 우리 왜 생선국 끓인 것 같은, 예? 그런 냄새가 확 나. 이 가츠오부시 공장은 3대를 이어온 곳인데요.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살과 뱃살을 남녀로 나누고 그 이 특징에 따라서 부시를 다시를 나누는 방법 그 정도도 다르고. 오, 이거다. 다나카 씨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중요한 곳으로 저를 안내합니다. 손질한 가다랑어를 장작불에 훈제하는 데만 10일에서 15일. 여기에 풍미를 높이기 위해 푸른 곰팡이를 넣어 발효시키는데 이 과정을 가비라 부릅니다. 가비가 끝난 가다랑어는 마치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입맛 쏘시나가라. 그래데 빵! 빵! 이렇게 넣었어요. 우와! 이게 지금 가다랑어의 붉은 살이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치 단단한 돌처럼 변했는데 지금 마치 루비 같아. 루비. 루비처럼 하나 보석 같아.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지금은 이게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 게 뭐냐면 이게 돌덩어리 마치 그냥 그 쇳덩어리를 이게 핥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꾸 하면서 할수록 감칠맛, 감칠맛이 표면에서 자꾸 생깁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침이 섞이면서 이렇게 뿌옇게 변하죠. 여기 지금 이게 뿌옇게 변하죠. 일본의 시기의 식재가 하루, 낮, 아기부 야사이 그때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맛있어 引き出して 그래る 役目あります. 이 가츠오부시는 결국 일본 음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맛입니다. 모든 식재료의 맛을 끌어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 특유의 니혼노 아지, 일본의 맛, 일본의 맛을 완성시키는 이 주인공이 이 가츠오부시입니다. 가비와 함께 가츠오부시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 바로 품재 과정입니다. 이 공장의 훈제실은 지하에 있었는데요. 아유. 문을 열자마자 그 열기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것 또한 까다롭습니다. 균일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선 하루 종일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와. 그래서 아또 온도와 80도から90도. 아. 코나이의 온도를 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훈제를 시키는 겁니다. 직화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참나무 장작을 떼가지고 올라오는 열기와 이 연기 이걸로 이 이제 맛을 더하는 거죠. 살균 작용도 같이 합니다. 이건 지금. 와. 훈제에 사용되는 참나무의 종류와 녹는 요령, 시간별 위치 이동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우와. 그걸 위해 이 진화하는 과정을 견뎌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매일 또 하루 종일 해왔던 것일까요? 2시간 두 시간마다 이렇게. 아토와 혼수와 온도 밑에 조절します. 맛있는 가츠오부시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네요. 사람의 노력과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맛이네. 아, 지금 잠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저는 눈물이 계속 나는데. 아우. 이렇게 만들어낸 가츠오부시 맛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어디 있을까? 자부시. 자부시. 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래의 가츠오부시. 그 이 지역 전통 그 보리 된장에 이 가츠오부시를 진짜 비명 소리가 팍 날 정도로 많이 넣었어요. 많이. 내마시오까. 와, 예. 하이. 요거니 우유를 이쪽에서 강기 들었을 때나 달걀도 하나 넣어가지고 저어 줍니까? 맞아요. 하이. 차부시는 마쿠라자키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밥상에서 먹는 밥이 아니라 다과를 나누면서 먹는 차 종류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구수한 된장과 진한 훈제 향이 묘하게 서로 어우러집니다. 여기에는 지금 된장의 아미노산, 그 다음에 가츠오부시의 아미노산, 그리고 설탕의 어떤 단맛, 열량, 거기다가 달걀까지 하나.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로 굉장히 건강한 음식인데 이 지역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나 혹은 그 산모들이 그 아기를 낳고 나서 이렇게 산후조리에 우리가 마치 미역국 먹듯이 이 지역에서는 이 차부시를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단순히 가츠오부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생활 깊숙이 이들의 생활 깊숙이 이 가츠오부시가 어떤 식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 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일본인의 생활과 마음에 깃든 일본의 맛, 그것은 이렇게 바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